안녕하세요. 2023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 R&B 트랙으로 노미네이트된 크러쉬입니다. 빅나치입니다. 라드미지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분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이제 제가 오래됐잖아, 사실. 오래됐는데 또 저는 막 쇼미더 머니도 하고 랩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근데 이렇게 R&B 부문에 그들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낄수 있는 게 즐겁고 좋죠. 감사하죠. 노미네이트 된 사람들도 다들 느끼겠지만, 어쨌든 이 트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인 게 올바른가, 공을 들인 게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냈는가에 대해서 항상 다들 애매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뭔가 이런 결과가 주어지면서 맞는 걸 했구나,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한게 힙합과의 접점이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봐주시고 또 이렇게 노미네이트까지 돼서 너무 영광이죠. 저한테는 영광이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제 취향은 사실 슬롬이랑 자이언티 아니라고 약간 되게 그냥 음악인들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약간 거꾸로 안 하면 약간 잘못된 느낌. 아, 재범이 형이 되게 리스펙을 표현해 주셔서 항상 좀 황송합니다. 글쎄요, 일단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연출이 잘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 곡의 무드와 감정선을 이해하는 데좀더 도움을 많이 준것 같고, 이게 뭔가 상을 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다시는 없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그 공백기를 거치고 나서 오랜만에 제가 컴백을 했었다 보니까 이렇게 후보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다라는 사실조차 사실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고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후보 부문에 올라가 있는 다른 뭐 재범이 형이라든지 진짜 그 노래들이 워낙에 대박이 났었으니까 약간 좀 따놓은 당상은 가나다라가 아닌가. 저는 러시아어가 탈것 같아요, 왠지. 러시아어 아니면은 가나다라. 왠지 유력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제 느낌에는. 그두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거를 공감하고 이거를 즐겼느냐. 일단 저는 수상 안할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나 빅나티는 하면 안될것 같아. 형도 받으면 좋아하시겠죠. 저도 솔직히 힙합적인 행보를 하고 노미네이트 됐으면 더 기분이 좋고 저도 뭔가 그랬을 것 같은데 뭔가 여기 앉아있는 게 앉아있어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긴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 곡이 조금 더 약간 팝에 가까워가지고 R&B보다는 물론 이제 R&B 베이스지만 그 스타일 자체가 조금 더 팝에 가까워서 저는 슬로우 아니라고가 탔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앨범의 주제도 그렇고 그냥 아니라고라는 그 노래 제목 자체도 시작되지 않은 사랑 뭐 아니면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되게 허무하게 끝낸 사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뮤직비디오에서는 또 뭔가 짧은 만남에 대한 공허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제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간 곡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좀 부단하게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한 90년대부터 00년대 노래들이 굉장히 그 BPM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공감 못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 들으면 신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 이름으로 완성시켜 볼수 있었다라는 거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어라는 음악이 저는 굉장히 좀 대중적인 요소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앨범을 발매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저를 객관화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서. 크러쉬가 오랜만에 이제 뭔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곡이었는데 딱 청자로서 들었을 때 그 곡에 정말 많은 힘과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지면서 뭔가 되게 친절한 음악이다 이런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이 이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좀 놀라웠었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러시아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라드 뮤지엄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또 팬으로서 그 오프라인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라드 뮤지엄님 앨범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 곡은 오랫동안 5년 전부터 작업을 해왔지만 가사를 쓰는 시점은 코로나 시점이랑 좀 되게 맞물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 온라인상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프라인을 하고 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실제로 이렇게 좀 아날로그적으로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걸 만들면서 저는 가사를 아이폰으로 쓰고 있고 작업은 컴퓨터로 하고 그렇다고 앨범을 이렇게 냈다고 얘기는 또 SNS 통해서 하고 그렇긴 하는데 혁명을 이렇게 잡아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걸 생각을 함으로써 그쪽 방향으로 사람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곡을 한 2020년에 작업을 다 완료했는데 모비전을 차리면서 창립을 하면서 첫 싱글로 이걸로 해야겠다 약간 좀 그게 기획하지 않았지만 운명처럼 너무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가지고 막 R&B 올해 R&B다 트랙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트랙이 좀 쉽고 듣기 편안하고 재밌고 또 쿠키본타 마유씨가 피처링 해주셔가지고 대중적으로 사랑은 많이 받을 거라고는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역시 예상대로 잘 됐어. 막 이런 트랙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뭐 이게 뭐지? 싶었어요. 장난치는 건가? 첫 번째 히트곡이니까 어떻게 보면 쇼미더머니 이후에 정말 히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첫 노래다 보니까 이 노래를 가지고 막 대학교 축제나 공연에서 불렀을 때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저의 20살, 19살 떠올려 봤을 때 한 챕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여서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가 되든 근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여기 노미네이트 되고 뭔가 같이 이 R&B로서 다들 다양한 걸 냈지만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묶어서 보면서 현재 R&B가 어떤지를 알 수도 있고 하는 거가 더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음악인보다는 물론 이제 작사 작곡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즐겁게 그냥 조금 가볍게 하는 편인데 그들은 진짜 그 사운드나 이런 가사나 컨셉이나 구성 하나하나에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라서 근데 그게 그만큼 또 되게 완성도 있게 나와가지고 그 성의껏 고민하는 게 그 트랙에 느껴져가지고 소울이 느껴져서 한국에서 이제 로컬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한테 이렇게 상이 주어지는 이런 영상까지 봐주실 만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 힙합 어워즈 2023년도 힙합 R&B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세 개나 됐어요. 힙합 플레이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에리, 딩고 다 너무 고마운 플랫폼들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힙합과 R&B를 나누는 이렇게 계속 나누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힙합 랩을 하시는 분들은 여럿이 모여서 포텐을 터뜨리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확 이렇게 주목을 받고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전부터 다시 R&B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를 갈고 나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올해에는 R&B 신이 이렇게 힙합 씨처럼 마블의 느낌으로 약간 단체의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큰 포텐을 터트릴 것 같다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것 그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도 이제 맘 하나 막 골든 디스크 어워즈처럼 그렇게 해외에서 막 몇만 명 앞에서 그냥 막 몇백만 명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정말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또막 시상식이라고 하니까 약간 두 배로 떨어가지고. 아무튼 슬로미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드 뮤지엄이었고요. 올해는 좀더 이렇게 멋있는 행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힙합 화이팅! 네, 여러분, 여태까지 AOMG Hard Music, More Love, More Laughter, More Vision, One Soju 박재범이었습니다. Korean Hip Hop Awards, Tingle Freestyle, Hip Hop Alley, Hip Hop Player, Let's Get It, Peace.